요네 개의 방향은 조립이 안 되는 면이에요. 그냥 육안으로 볼수 있는 면이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표면 결측이 안 좋게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조립이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조립. 조립되는 부분은 여기. 현재 보이는 평면도와 저면도는 조립이 되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트링과 조립이 되고, 저면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측 형판과 조립이 돼요. 거기는 표면 결측을 좋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요거, 요 내용을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표면 거치기라고 검색하시면 요 관련된 내용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Y가 있어요. Y. Y를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를 좀 하고. 얘는 Y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Y는요, X보다는 이제 면이 더 좋은 거예요. 고운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주로 어디에다 쓰려면 조립되는 면. 실제 조립이 되는 면을 이제 Y를 씁니다. 얘는 표면 거치기가 좋아야 돼요. 조립되는 면이라서. 왜냐? 조립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표면 거치기가 안 좋으면 조립할 때 조립, 예를 들어서 뭐 볼트 같은 경우에 볼트가 풀릴 수도 있어요. 접촉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면이 깨끗해야지, 정밀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부드러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정축 설치판은 X와 Y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 걸치기는 좋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가 있냐? 거기 이제 양가로 있잖아요. 양가로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게좀 궁금하겠죠? 뭐라? Y는 양가로가 있고요. 왜 X는 양가로가 없으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양가로 좀 이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가로. 글자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칸을 띄워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양가로. 그럼 이 양가로라는 건 뭐냐면요. 이 X라는 거는 모든 면이 다 X라는 거예요. 모든 면. 그러니까 이 제품의 모든 면이 다 X 개념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 중에 가끔 Y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X를 기반으로 해서 Y가 추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X를 바깥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이 X는 표기를 안 해요. X는 도면상에 표기를 안 하고, 실제 Y가 되는 면 있죠? 조립되는 면. 거기만 이제 추가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도면을 그려놓고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표면 걸치기는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주소라고 써있는 부분에 보면 표면 걸치기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X는 3.2, Y는 0.8이라고 써있죠. 요거는 이제 미크론 단위고요. 1000분의 얼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크론 단위를 표시하는 이 값은 뭐냐면 요 표면 거치의 높고 낮음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값. 그래서 0.3이라는 거는 이 전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0.32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0.8 3.2와 0.8. 그래서 0.8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0.8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 표면 걸치기가 좋다는 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이 작은 게 좋아요. 이게 표면 걸치기가 우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3.2죠. 제가 아까 뭐 잘못 읽은 것 같은데. 3.2보다는 0.8이 표면 걸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